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없다면 1만 명의 원전 관련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측대로라면 2030년까지 원전업계 종사자 4명 중 1명은 실직하게 됩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원전 산업 인력은 3만 8,800명.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시장 인력 수요가 감소하면 2030년에는 3만 명 밑으로 줄게 된다. 한수원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딜로이트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한두 건의 해외 원전 수주로도 인력 수요 감소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 업체가 시장을 이탈하면 원전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딜로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 원전 사업 유지 뜻을 밝힌 국내 업체는 보조기기 분야 33%, 시공 분야 27%, 예비품 분야 17%에 불과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자칫 원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 붕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해외 원전 수주나 정부의 지원책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